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대리기사를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부른 대리기사가 정작 술에 취해 있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뉴스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씨를 불렀는데요. 문제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하던 중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B씨가 갑자기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B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했는데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돌아간 A씨는 그로부터 2시간 뒤 B씨에게서 차를 다 부수겠다는 협박 문자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 지시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운동화,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 물품은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조심하란 이야기 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대리운전 기사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인 A씨는 이날 3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를 뒤따라가 주택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에 집안에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B씨는 침입한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고 1시간 만에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해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서 집에 몰래 들어간 건 맞지만 음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